코로나19 사태에 타격을 입은 제주도 시내 면세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제주도 시내에 위치한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며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사실상 면세점 이용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4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9.2%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항공기 독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며 제주공항의 국제선 이용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재개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